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네, 뭐 또 뭐가 없을까요? 면에? 그리고 사실 뭐 규모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수영장과 같은 특화된 시설을 넣기가 어렵겠죠. 요즘 그거 유행이더라고요. 예, 유행인데 그거는 이제 못 넣죠. 하지만 하나의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네. 단지 바로 앞에 이제 공설운동장이 있고 네. 청소년 수련관 내에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수영장은 아니지만 마치 네. 우리 수영장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 세면백만 들고 다니시면 그 가방만 들고 다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충분히 수영장도 이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점수는 상대평가 9점, 절대평가 7점, 평균 8점으로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일각에 그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조금 도심하고 먼 곳에 또 자연이 잘 갖춰 있는 곳에 뭐 이런 키즈 카페나 경로당, 뭐 스크린 골프나 뭐가 필요하냐 주변에 다 있고 그 자연이 더 좋게 좋은데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절대 아닙니다. 네, 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도심에 사는 사람도 그런 자연이 있는 것이 부럽듯이 그런 자연에 살고 계신 분들도 도심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시설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고층의 아파트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경험 자체가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남의 친구네 가가지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했어요. 막 침마다 누르고 장난하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친구들이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누가 더 빨리 내려가냐 막 그렇죠. 이런 시합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체력 단련을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뭐 이런 자연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역에 있어서 어떤 주거의 형태의 변화나 이런 발전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이미 익숙한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트렌드가 갑자기 들어갔을 때 네. 그 느껴지는 체감 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가 듣기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아직 오픈 전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평면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도 이쪽 뭐 연천에 계신 분들은 아직 확인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 평면 구성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대림이나 이제 뭐 DL에서 예. 해왔던 그 평면 구성들을 본다면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특징적인 점, 네. DL, ENC, 대림산업에서는 이 시설과 관련된 그 회사만의 하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것은 네. 이제 C2하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엄청 밀더라고요. 예, 예. 하나 이제 주거 플랫폼이다라는 네. 거죠.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 좀 예. 해주시겠어요? 안방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이제 네.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부분. 그렇죠. 네. 또 요즘은 그 현관 팬트리 수납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을 네. 하는데 들어서자마자 확 예, 눈에 띄고 가슴에 네. 빵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네. 현관 팬트리. 또 주방 공간, 사실 이제 주방 공간이 단순하게 요리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일종의 인테리어나 장식품과 같은 개념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요소들.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폼도 좀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네. 우리도 도시아 경제도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냉장고 수납 공간, 사실 냉장고가 잘못 배치를 하게 되면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툭 네.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 돌출을 최소화한 네. 설계도 하고 있고요. 또 내력벽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두터워지지 네. 않도록 최소화하는 네.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잡고 있는 시트하우스 주거 플랫폼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면이 공개가 됐을 때 이러한 네. 부분들을 잘 담고 있다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도면이 공개됐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체적인 시트하우스 진짜 많이 밀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오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신발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신발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옷에 맞춰서 다. 얼마 전에 네. 송 대표님께서 직접 DLNC에서 그 요청을 받으셔갖고 뭐 네. 현장도 조사를 하시고 그랬던 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전에 마송지구 예. 쪽에도
어떤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일 좀 했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트워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해 주신 거 보면은 연천이라고 해서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양호한 점수가 계속적으로 예. 이어지고 있고 또 주용남이라는 이 그 귀로 그 현장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면은 아주 근사하게 나름 포장이 잘 되고 있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냉정한 이 도시아 경제만의 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네. 제가 보는 대로만 정확하게 네. 해석을 해서 절대 왜곡하지 않고 네. 가끔가다 혼을 담긴 하지만 네. 절대 왜곡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혼 닿는 데 보면 밑에 이제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보이던데 혼이 막 담겨 있던데요?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웃지도 않고 혼을 불러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비교 대상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네. 가장 조금 평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양올림픽 사전에 그 평가에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거 가능합니까? 북한의 아파트를 지어도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주, 동두천 그리고 네. 연천 순서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또한 이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낮은 가격으로 매겨지면은 합당한 가격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양주서부터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일종의 뭐 중심지 이론에서 출발해서 가격을 순서대로 이제 매겨보는 것이죠. 갑자기 시커니 이게 뭔가 안 어울려 중심지 이론인데. 네. 혼을 담아서. 네. 양주옥정 림 파밀리에가 34평형 분양가 평균이 네. 최근에 이제 진행된 것이 39,600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생현동 동두천 센트레빌 34평형 실거래가가 네. 3억 4천에서 3억 6천 사이입니다. 네. 점차 약간씩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연천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아니고요. 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구도에 따른 적정 시세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될 텐데 이러한 서열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네. 연천 웰사임이 34평형 기준으로 3억 2천 이하라면은 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메달 8점으로 예비 은메달을 3억 2천 이하라면은 네. 예비 은메달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주용남 상한제인데 이거.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이 거의 뭐 저한테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가 네, 아닐까. 주용남 상한제인데 이거 제가 완전히. 이거 가격 평가하느라고 지금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도 못 뵈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중차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규제 지역의 특징이나 뭐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분양 시장들 있잖아요 상황들 네.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을 바라보실 때는 내 집 장만의 측면도 있지만 네. 투자로서의 관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LTV가 최대 이제 70%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고요. 네. 또 전매 제한도 6개월밖에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아하. 여기 당첨됐다가 다른 데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도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에도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무분별하게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네.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이 네. 필요하시다면은 702-6888로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네. 받아보시면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교해서 보면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네. 청약 결과가 전주택형 1순위 마감이었습니다. 아 1순위 마감이었어요? 네. 가평. 역시 비규제 지역이었죠. 네. 가평에도 이미 아파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34평형은 특히 6.75: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낮지 않았네요. 예. 양평은 더 높았습니다. 양평은 사실 유원지 이런 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평에도 아파트 분양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주택형 양평역 한라 비발디가 전주택형 1순위 마감이 이루어졌고요. 네. 24평형에서 13.4:1이라는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 나와버린 것이죠. 와, 이 전혀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비규제 지역이라는
곳이 몇 개 지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 막걸리로 유명한 곳들이죠. 주로. 그렇죠. 이런 지역들도 청약 그 뭐 1순위 마감 뭐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참 이 연천 웨스하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거의 해당 지역에서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서울이라든지 기타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지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단지의 세대 수가 지금 몇천 세대까지 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새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기다리셨던 그 수요가 고스란히 싹 들어가 버리면 네. 거의 해당 지역 1순위로 웬만큼 마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그 의견은 예. 여기가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새로운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그 삶의 만족도 느끼면서 사는 것도 뭐 가격 외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택 시세가 워낙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만 늘 이제 초점을 그러니까, 맞춰서 아쉬워요. 저희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뭐 주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 아닐까. 그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면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매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예. 매달 총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교통입지 6점 동메달 네. 동 예. 네. 직주근접금은 7점 은메달 네. 규모 7점 은메달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8점 은메달 네. 가격은 예비 은메달 점수는 8점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금메달만 계속 보시다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지역은 뭐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그렇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그 연천 웨스하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즐거운 얘기들 잘 들었고요. 5회 5월달 분양올림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